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1월 10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자, 1회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오늘 또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 몇개 먹긴 먹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아, 여러분들께 그랬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뭐, 그야말로 아주 과천 제주 경마장, 빨대로 쪽쪽 꽂아먹고, 시원시원하게 한보따리 싸갖고 왔습니다. 에, 오늘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 뭐, 조철한테 핸드폰 문자도 많이 주셨고, 응원 문자. 전화도 끝나고 많이들 주셨는데, 아무튼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뭐 메인이면 메인, A급이면 A급,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기가 막히게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기는 건 당연하고 많이 못 드신 분들은 배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제가 그 조철이 다음 주 컨텐츠에 배팅에 관해서 또 컨텐츠를 하나 또 올릴 건데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이길 때 야무지게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 말씀인데,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는요,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왔습니다. 이경주 서울의 8번, 4번, 춘산의 클린업 밸리, 뭐, 점배당이었지만, 자, 요 점배당 적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조철이 한 4번 정도 때려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또 드셨을 건데, 뭐 하루에 상한가 한 2번 정도는 자주 있지만 이게 4번까지 때려보는 거는 좀 힘들죠. 자, 근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3경주 오늘 여러분들께 첫승부처 예고드렸죠. 안쪽에 송재철이 1번마 히트 더 페이스, 멀로기스의 2번마 펀치 파워, 그 다음에 김옥성의 7번마 윈블레이드. 자, 얘네들이 배당판을 휘어잡았습니다. 특히나 멀로기수의 2번마 펀치파워가 대가리급 팔리고, 제가 어제 텍스트 쓰고 또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예상 방송 하면서 아나짜리 한놈 노리는 놈 있다 그랬죠. 멋지게 갖다 꽂았습니다. 쌍승시까지. 자, 남들 안 보고 덜 보고 했든, 자, 8번마 박태종규의 레스카였죠. 레스카, 레스키, 레스키 현아에 갖다 꽂았습니다. 이게 발주만 잘 나오면 된다. 두번 모두 발주 때문에 그랬는데, 8번마 레스카의 박태종 기수가 외곽 감아 돌면서 8번 레스카를 아예 대가리 놓고 달라박스 첫 번째 승부 들어갔죠. 거기에 7번마 윈블레이드 김옥성이 8번 7번 시원하게 A급 한방 주력 한 방으로 21.3배 멋지게 갖다 꽂아 먹었죠. 상한가 한방 복승식도 10배고, 거기에 뭐 3복승 2번 펀치파워가 붙었는데 3복승 한 9배 나왔고요. 자, 이런 거는 3상 사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조철한테 사셨다 그러는데 몇만 원씩이라도 65.7배 나왔죠. 쌍복식 8번 7번 완짱에 붙여서 8번 7번 2번 3복 3상까지. 자,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때렸고, 제가 3경주에 이어서 4경주가 연타 승부였습니다. 4경주는 메인 승부로 또한방 때리자 그랬죠. 자, 이번 경주 김용근이의 풀부스터라는 마필도 있고, 외곽에 이준철이의 10번마 블루 마카롱, 자, 이런 마필도 있고, 박태종의 7번마 문학 미스치프, 자, 이런 마필들인데, 조철의 메인 승부 쌍복 대가리가 뭡니까? 또 김동수 기수였죠. 아리까리하게 현장에서 조금 바람이 불었어요. 조철이 메인 한방 때리니까 바람이 좀 후다닥 붑니다. 자, 6번마 마크 스토리에 1번마 풀부스터 쌍복 한 방으로
11.4배 쌍복식 6번 1번 6번 1번 메인 한방 또 멋지게 갖다 꽂았죠. 거기에 7번 마 문학 미스치프가 3복 또 8배였고요. 자 요것도 3쌍 35.4배입니다. 메인 한방에 붙이는 거는 3복승까지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사실 수 있죠. 조철의 적중은 복승식까지 밖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철은 3복 3쌍 3쌍승 배팅을 안 하기 때문에 조철의 3쌍승 적중 결과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3쌍승은 여러분들이 겐또를 또 사 드시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신화에 갖다 때렸고 3, 4경주에 이어서 5경주 역시도 이게 또 안화짜리였습니다. 조재로 기수의 9번 고속페달 멀로 기수의 10번 심플스타일 9번 10번이 대끼리로 빵 뚫릴 때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또 뭡니까? 조철이 또 이 뭐 한 1년 2년 만에 대가리 한번 추천드렸죠. 최원중 기수 자 1번마 고업 쌍복 대가리로 놓고 역상승식으로 1번 10번 13.1배 짭짤한 배당으로 나왔죠. 조철의 달러박스 또 한 번 갖다 꽂았고 자 제주교차 메인에 오늘 세 번째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금요경마 제주경마에서 좀 찌부둥했는데 지금들이 가긴 어딜 갑니까? 조철이 눈가를 벗어날 수가 없죠. 조철의 메인 승부 자 제가 어제 1번마 백호번개 놓고 안화짜리 한방 찍어먹자 그랬죠. 자 1번마 백호번개 놓고 이게 현장에서 5번 인기 최고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인기마 팔리는 거 맞냐? 꺾고 간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었고 또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던 10번마 미래왕 사정없이 꺾었죠. 5번 10번 다 꺾어놓고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간 게 뭡니까? 바로 4번마 어정적기였죠. 자 제주 메인 승부 1번 4번 상승식은 뒤집혀서 29배인데 복승식만 해도 14배가 나왔습니다. 자 주력으로 갖다 꽂아놓으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제주 메인 또 한 번 멋진 배당으로 갖다 때려드렸고요. 또 한 번 이거는 메인 승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준 상한가 정도 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주 6경주였는데요. 야, 현장에서 뭐 8번마 불멸의 태양이니 이놈 저놈 많이 팔렸죠. 야, 요거 제주교차 6경주 메인으로 갔으면 두 번 상한가 때리는 거죠. 또 한 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2번마 당대 가문에 9번마 한백보배였죠.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남들 덜 보고 안 보는 2번마 당대 가문 원유일이 쌍복 대가리 놓고 9번마 한백보배 2번 9번 완짱으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2번 9번 28.9배 스윙이죠. 이거는 싹쓸이 스윙 28.9배 한방 복충식도 11.9배 나왔고 이게 네 번째 준상한가. 자 그 다음 바로 또 7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배당은 없어도 5번마 정상백호 놓고 딱 두방 때리고 들어간다 그랬죠. 어저께 멀로기시 5번마 정상백호에 인기마 팔리던 9번마 문학파이어 완전히 꺾어냈죠. 다비드 기수 거기에 7번마 금자유가 A급 한방이었습니다. 이게 배당판에 폭풍이 불었어요. 원래는 이 10번마 제마 특급이 대끼리가 가야 되는데 또 조철이 A급 승부 한방 시원하게 배당판 그냥 폭풍이 불었죠. 쌍복식 5번 7번 5.2배 A급 한방 멋지게 갖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3복승도 짭짤하게 2번마 소울메리트죠. 팔리는 놈들이 아니고 안화짜리 13.2배 3쌍승 5번 7번 2번 해갖고 31.8배 오늘은요 쌍복 한방 한방 들어왔기 때문에 3쌍승 배당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 7경주 A급 배당이 좀 적어서 상한가 못 갔지만 자 이것도 준상한가 한방 갔죠. 자 다음 제주 7경주 4번 두루의 견인불발 뭐 대끼리 3.3배 또 들어왔고 자 마지막 입가심까지 또 여러분들 대게 돌아가시는 길 심심하지 마시라고 자 12경주 마지막 경주 1번 로얄 스마티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대가리 놓고 자 5번마 로얄 복순이 백판이었습니다.
1번, 5번 39.7배 멋진 배당으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야 이거 오늘 뭐 토요경마는요 조철도 이런 날만 맨날 있으면 때부자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경마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경주도 안 맞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조철이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갖다 꽂는 그런 하루도 있고, 이런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토요일 경마는 조철이 아주 싹쓸이 하고 왔는데, 또 건방 떨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또 일요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 이런 게 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음성 예상 뭐 문자 예상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조철도 오늘 요 일요 예상 올려놓고 두 발 뻗고 한번 잠 푹 자고 컨디션 또 쫙 올려가지고 내일 일요일날 또 달려야죠. 자, 아무튼 오늘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한구라들 하셨을 텐데, 자 아직도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런 방송 보실 때 항상 좋아요는 습관적으로 한방 눌러주고 시작 좀 해주십시오. 다 조철한테 힘이 되는 게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알람까지 종모양 꼭 설정 좀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자 이번 주 일요일 경마, 이 오늘 경마가 끝나고 내일 월요일 또 유튜브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 예고 드렸죠. 내일 월요일 오후 8시 반에 유튜브 조철스타일 라이브 타임에 6조 홍대유 조교사가 방문 예정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실전 현직 조교사와 함께, 지지난주에는 다나카 기수와 함께 우리가 라이브 진행을 했고, 내일은 6조 홍대유 조교사가 또 방문을 합니다. 기대들 해주시고, 또 하나 예고를 드리면 다다음 주 월요일날은 조철이 부산으로 또 날아갑니다.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부산에 날아가서, 자 부산에 조교사가 될지 기수가 될지 또 멋진 게스트를 또 모실 예정입니다. 항상 월요일날 유튜브 8시 반에 하는 라이브 방송 항상 재밌죠. 우리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꼭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가들 해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11월 10일 일요 경마 마무리 잘 해야죠. 뭐 토요일 경마 오늘 그냥 싹쓸이 담고 왔는데, 자 일요 경마도 그거 삘 받은 거 그대로 잊어먹지 않고 한 구라 멋지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녹화하고 있는 도중에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입금들 해주시면서 문자 신청들 일찍들 해주시고 있는데, 뭐 이거 조철의 핸드폰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같은 날도요, 이 오전에 좀 바쁘잖아요. 요런 유튜브 방송 끝나고 바로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으로 요 아래 하단에 있죠, 핸드폰으로 꼭 문자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 자, 현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만 일찍 좀 입금해 달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3경주부터 때려 먹으러 들어갑니다. 3, 6, 9, 10, 11 3, 6, 9, 10, 11 부산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경주, 10경주, 11경주. 자 오늘 또 대상경주 하나 있죠. 제주 도지사대 9경주. 자 3, 6, 90, 11 부산교차 2경주와 4경주 깔끔하게 두 개 골랐고요. 자 그 중에 메인 6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경주도 뭐 재밌는 경주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때리러 들어갈 조철의 실전 배팅, 자 일요 경마
공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삼경조은호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 경주로 첫 승부 들어갑니다.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워낙 약한 상대들을 만난 바로 2번 마 동방지존이죠. 김동철 마방의 박으로니가 계속 고삐 잡고 있는데, 자, 이번에야말로 직전에 아쉬운 늦추입이었죠. 1700 경주거리 이제 적응 다 했고, 자, 추입 타임 잘 잡아갖고 올 겁니다. 직전 경주에 조금 뭐 들간 맛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자, 2번 마 동방지존은 왔다. 자, 요 2번 마 동방지존은 왔는데, 자, 1번 코레미 카바요. 눈검시 분명 이것도 추입력 보여줬죠. 안쪽에서 흙만 안 맞고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자, 다나카 기수죠. 자, 우리의 절친 기수 다나카 1번 마 코레미 카바요. 그 다음에 인기마들 허점을 때리고 들어올 3번 마 서울시대가 안 팔리는데, 자, 요놈도 추입으로 때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선행마가 두 마리 보이죠. 4번 마이시스턴이나 10번 마 맹주. 자,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갖다 때리고 나가면 바로 요걸로 한 방이지만, 멀로기스의 4번 마 마이시스턴이나 김용근의 10번 마 맹주, 두 놈이 갖다 비비면 두 놈이 폭상입니다. 자, 그러면 날라올 놈이 또 6번 마 대천에이스도 있고, 어부지리 가암량의 7번 마 카일라스댄스까지. 이거 대가리는 2번 마 동방지존인데 후착이 아리까리하죠. 자, 이럴 때 조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인기마 싹 꺾어내고 걷어내고 멋지게 한방 꽂아놓을 놈, 짭짤한 배당짜리 나오는 놈. 뭐 어차피 2번 마 동방지존이 대가리 팔리지만 큰 배당은 안 나오겠죠. 대가리에 붙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기마 필들 싹 꺾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딱 때리고 마치기로 들어가면 첫 번째 승부. 자, 오늘 토요일날 첫 승부에서는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갔는데, 자, 일요일날 첫 번째 3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찍어먹고 갈 테니까, 자, 첫 승부 3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과천경마는요, 승부 4개 경주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경주고, 마지막 11경주가 딸라박 승부입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가 많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꺾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일요경마 하루는.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이거 상한가 한번 갑시다. 배당은 크지 않지만. 뭐 강대가리는 하나 있죠. 3번마 엘리트 레이디. 센 놈들 틈에서 뛴 놈이고.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박태룡 기수. 9번마 PK1이라는 마필이 용근이가 좀 옆에 있지만 그냥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서 한 바퀴 갖다 잡아 돌리는 겁니다. 3번마 엘리트 레이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 네 구멍 중에 한 구멍입니다. 임기현의 4번마 하늘공원, 이동국이의 7번마 칸 에이스, 멀로기수의 8번마 천은점, 김용근이의 9번마 PK힐. 자,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 말들 싹 꺾어도 괜찮습니다. 3번마 엘리트는 1위 놓고 4번, 7번, 8번, 9번. 자, 이 중에는요, 배당판에 이빨 대끼리 가는 놈이 있습니다. 잘 걸렸어요.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대끼리로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제가 승부입니다. 대끼리 아니면 준대끼리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꺾어내고 조철 스타일로 뭐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방 꽂아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3번마 엘리트 레이디는 뭐 쌍승시까지 그냥 대가리 와줬고, 4번 하늘공원, 7번 칸 에이스, 8번 천은짱, 9번 PK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 이빨 팔리는 인기만 하나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사정없이 꺾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찍어 먹으러 갈 테니까,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눈깔에 걸리면 딱
걸리면 오는 거고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자 자신 있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육경주 벤츠한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번마 엘리트 레이디 놓고 한구라 자신 있게 때려 먹는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에 9, 10, 11입니다. 자 오늘 후반부 9, 10, 11이 또 승부처가 몰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또 돈 막 이리 패대기 저리 패대기 치고 나서 후반부 승부처 90, 10일 남았는데 배팅할 거 없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조철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금 조절 안 하시는 분들 참으셔야죠. 자금 조절 잘 해주시고 오늘도 후반부 90, 11일 승부처가 몰려 있으니까 자금 조절 좀 잘 해주시고 자 구경주 오랜만에 또 대상경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대상경주 또 멋지게 갖다 때려넣었죠. 배당 짭짤하게 해가지고 안토니오 기수 그 뭐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 28배인가 나왔죠. 대상경주 역시 조철 스타일 메인 승부 대상경주 또 한구라 해냈죠. 자 요거 구경주 메인이 아니라 A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 11경주가 더 메인 메리트가 있어서 조철이 좋아하는 대상경주지만 자 A급 승부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큰 배당은 나오질 않게 생겼어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 뉴 레전드를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죠. 하지만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하나 있습니다. 김영군이 1번마 다이아로드가 워낙 대상경주 치고는 안말 편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말 대상경주죠. 자 대가리 상금 2억 2,800만원 한 2억 3천 됩니다. 자 안말 편성 대가리 딱 걸렸다. 자 용근이의 1번마 다이아로드입니다. 인코스 2점에 적정거리에 힘차고 있고 뭐 출주 공백이고 나발이고 대가리 왔습니다. 1번마 다이아로드를 대가리 놓고 제주지사배 뭐 용근이가 제주지사배 먹었고 꼬랑지 갖다 붙여먹긴데요. 2번 원더풀 라이언부터 효시기가 탔죠. 3번 스페셜 스톤 직전에 우리한테 메인 승부 대가리였습니다. 하나짜리. 자, 6, 부산마필 6번 닥터썬더 7번 헬로비너스 거기에 어부지리취 8번마 서울의 별 외곽에 임기원이의 마필은 좀 기대지만 기본 능력 있는 13번마 리드머니. 야, 요거 어떤 걸까요? 자, 조철이 이거 대상경주 조판 딱 나오고는 너거들 또 걸렸다. 너거들 또 걸렸다 조철한테. 대상경주만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조철은 이거저거 머리 쓸 일 없으니까 갔다가다 이빠이 때리는 거니까 그죠? 자 요거 구경주 조철이 눈깔에 또 걸렸습니다. 1번마 다이아로드 놓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멋지게 한방 또 제대로 조철 스타일로 정확하게 한방 갖다 꽂아 놓을 테니까 구멍 딱 줄여가지고 때리고 바치기 두세 마리면 딱 정리가 되는 경주. 자 구경주 제주 지사배 시원하게 오늘 세 번째 승부 현장 예상. 자 이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저 역시 대상 경주는 누구냐 조철 아니냐 항상 조철이 큰 소리 치죠. 자 구경주 제주 지사배 대상 경주 자 조철과 함께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이제 진카 승부 두 개 남았죠. 10경주 11경주 자 10경주입니다. 네, 1등급에 2000m 자 이거 스포츠 월드배인데 자 이거는 뭐 말만 스포츠 월드배지 상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상금은 그냥 그런 특별경주입니다. 자 이게 센 놈들이 좀 몇 두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싱거운 게임이 됐는데 자 그래도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제대로 찍어 먹은 되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7번마 토스코노바켓이죠. 송재철이 직전에 아쉬운 3차 약한 상대들 만났죠. 지금 센 놈들 출마 투표에서 한 두세 마리가 취소가 돼가지고 거저 먹었습니다. 거저 뭐 왜 취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7번마 토스코노바켓은 왔다. 자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8번마 소통시대만 재해놓고 안쪽에 1번 야오스카이캣부터 6번마 구통사까지 1, 2, 3, 4, 5, 6 다 한 칼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 승부의 포인트 조철이 안 보는 마필이 이것도 대끼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놈 꺾어내면 승부 봐야죠. 그죠?
조철이 볼때 100km까지 갈것 같아. 예. 100km 꺾고 요것도 예측권 20장 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한다. 이것도 뭐 긴 소리 할게 없습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에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으로 메인 한방 먹는다는데 뭔 긴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또 한번 상한가 시원하게 깔 테니까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가 또 거저 먹었습니다. 자 10경주 자신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피날레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이거 세 번째 메인 승부는 배당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지방 넘어올 때 달러박스 배당으로 한구라 때리고 오는 경주인데 자 혼합 3군의 1200 단거리죠. 요거 제대로 걸렸어요. 자 오늘 제가 1호경마에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길 많이 갔는데 이게 마지막 11경주 임기현이의 8번마 어느 멋진 날이 지금 대가리 팔립니다. 8번마 어느 멋진 날. 뭐 최근 조시 좋죠. 2연속 입상하고 하지만 이거 지금 57km입니다. 57km 거기에 외곽으로 밀렸어요. 선행도 못 갑니다. 4번 플라잉 보스나 7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빠르죠. 자 외곽으로 빙빙빙빙 돌다가 임기현이 인기 대가리 팔리고 철포덕 자빠지는 그런 그림이 냄새가 펄펄펄펄 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인기 1위 쩔어가지고 배당판에 눌려가지고 절대 빨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에서는요. 선행 경합을 이용하고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대가리 노립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체중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 체크까지 딱 하고 완벽하게 끝나면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으로 시원하게 갖다 상한깜방 때릴 테니까 이거 뭐 이놈 저놈 정신없이 팔립니다. 1번 투고윈 4번 플라잉 보스 7번 이글스 8번 어느 멋진 날 11번 프로함성 요 중에 꺾어버릴 인기만 있고 놓고 때릴 쌍복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8번만 어느 멋진 날은 와도 후착이고 주력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뒤로 돌려놓고 자 11경주는 세 번째 메인 조철이 눈깔에 달러박스 한 놈 시원하게 걸린 놈 한 놈 자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세 번째 벤사인데 때리러 갈 테니까 자 과천 11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오늘도 승부처 예고한 것 중에 한 두 개 정도 승부처를 메인 승부 A급 승부 B급으로 내렸습니다. 강도를 내리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승부 강도 조절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겠죠. 음성 예상도 마찬가지고 문자 예상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음성과 문자는 똑같기 때문에 조철이 두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승부강도 야치자. 역시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승부강도 내린 거는 항상 조철의 현장 예상 뭐 거의 바뀌는 게 없지만 자 그런 특이사항 때는 특히나 그 멀러기수로 바뀐 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B급으로 내렸죠. 범연이가 탔으면 멀러처럼 그렇게 꽉 잡고 탔겠어요? 분명히 서둘렀을 겁니다. 그게 몇 경주입니까? 가운포스였죠. 11경주. 야, 그게 뭘로 봐요. 조철이 그걸 걱정해서 B급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선행 안 비비잖아요. 자신 있다 이거지. 자기가 조교 안 시켰어도. 아마 범연이었으면 용근이하고 무지하게 비볐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A급으로 노렸었는데 야, 멀로기수 역시 잘 타죠. 자 이제 11경주까지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부산경마는 두 개 다 멋진 배당으로 달러박스로 갖다 때립니다. 혼전입니다. 2경주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당판 가면 100 길이가 10배도 아니고 한 15배 나올 것 같아요. 1번 밀리언 비트, 3번 골든 샤프, 5번 로즈빌리, 6번 엔젤 킹, 7번 바람의 꿈, 8번 엘버트 킹, 9번 탐나리스트, 12번 펑키까지. 야, 이거 뭐 한 8마리 넘게 어떤 놈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2마리 출 중에 8마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경주는 원래 조철이 잘 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런 경주를 승부처로 노린다. 분명히 뭐가 있겠죠. 조철이 노리는 게. 잘 걸렸습니다. 조철이 볼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조판인데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조철이 보는 이놈이 거의 안 팔려요. 백판은 아니지만 컨디션도 좋고 조철이 훈련시 모습 보니까 요 정도 편성 1300m 딱 걸렸습니다. 눈 딱 감고 훈련 좋고 조판되고 솔타임 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조철의 노리는 노림수 한 놈이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완전히 니즈구리 핫바빠 혼전입니다. 대끼리 배당도 15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10배 이상 최하.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걸려놓은 거 있다. 조철 눈가를 믿고 자 부산 이경주 달러박스 승부 준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요거 부산 메인 상한가 또 한방 때리러 가야죠. 부산 경마는 4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자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부산 4경주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 제대로 걸렸어요 또. 자 1번마 퀸 오브 캡틴 5번 K 플러스 1번 5번 5번 1번 얘네들 둘이 대끼리 갑니다. 하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앞만 봐도. 자 1번 퀸 오브 캡틴이 선행 못 가져요 일단. 5번마 K 플러스 윈 빠르고 8번 그레이트 송이 총알이에요. 그죠? 자 유현명이가 1번 게이트에서 1km 감량은 있어도 자 명색이 지금 혼합군인데 국산마 1번마 퀸 오브 캡틴이 대가리급으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5번마 K 플러스 윈도 직전에 이효식이가 선행 가서 이빠이 쥐어 짰죠. 그런데 자 이번에 선행 편하게 못 간다 그랬죠. 8번마 그레이트송이 총알이에요. 총알. 김동영이의 3번마 코리안포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스타트 타임이 13초 2입니다. 야 이거요. 이번 경주 무조건 터졌습니다. 이거 1번 5번 대끼리로 끝나는 조판이 절대 아니다. 자 1번 5번 대끼리 깨려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직전에 조철한테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요. 전개가 꼬였어요. 조철이 원하는 그런 전개로 뛰어갖고 깨졌으면 포기할 텐데. 자, 조철이 노렸던 직전 경주 그놈! 다시 한번 노립니다.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놈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요번에 기승기수도 바꿔놨고 상태도 이빠이 올라와 있고 자, 1번, 5번 대끼리가 팔리든 말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또 한 방 최대 승부 노릴 아나짜리 한놈 숨겨놨다. 조철이 눈깔에 걸렸다. 찾아놨다. 자 메인으로 멋지게 한 방 또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시원하게 조철이 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또 한 방 때려 드릴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멋지게 상한가 한 방 가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10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실전 배팅 진검다리 UCC 자 일요 예상 함께 하셨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6, 9, 10, 11 3, 6, 9, 10, 11 부산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 경주도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 챙겨드릴 경주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일요 경마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1월 10일 일요경마 진검다리 조철의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지게 또 한 구를 할게요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